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신재의 굴톡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있죠. 민주연구원. 여기 지금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요. 노웅래 의원, 사선 의원, 지역구와 마포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표를 냈다라고 합니다. 임기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년 6월 초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인데 왜 사표를 낸 것인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웅래 의원은요, 예, 뭐, 민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합리, 중도실용파, 뭐,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당의 주류가 되면서 친명이 비주류,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송영길 대표 체제 당시에 연구원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호 비대위까지 잘 거쳤어요. 그런데 노웅래 원장이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민주당을 선언한 만큼 내가 길을 터주는 게 맞다 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이유가요.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선 게 언제입니까? 이재명이 당대표에 당선된 게 8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뭐 두 달 이상 지났는데, 이제까지 뭐 하고 있다가 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으니까 내가 길을 터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그전에도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연구원 이곳은 당내 원내 기구가 아니라 독립기구다. 원내 기구가 아니라 독립기구.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원내 기구가 아니라 독립기구고 임기도 있는 자리다. 그래서 자신은 임기를 지킬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은 개딸들하고 몇 번 이렇게 부닥쳤죠. 그 이유가 뭐냐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이후에 민주연구원이 나름대로 분석조사를 해서요, 패배의 원인,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를 지난 7월에 발간을 했는데, 지방선거 패배 원인 중에 하나로 이재명의 개양을 출마,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공백기 좀 나름대로 이런 것을 가지면서 뭘 해야 되는데 바로 튀어나와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간 모습이 민주당 6.1 지방선거 패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보고서를 내니까요. 개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개딸들한테 노웅래 의원은 수박으로 찍혔어요. 개딸들이 당내에 다른 자기들과 다른 비명 사람들을 공격할 때 쓰는 수박. 겉은 펄은데 속은 빨갛다. 겉은 펄었다는 거는 민주당 색이 지금 펄은색 아닙니까? 겉은 펄은데 속은 빨갛다. 국힘이다. 이걸 수박이다. 그래서 노웅래, 수박 노웅래는 물러나라. 막 했는데, 노웅래는 이거는 원내 기구가 아니라 독립기구고 임기가 있는 자리니까 나는 임기 채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버텼는데 최근에 하여간 사표를 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표를 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 최근에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 때문에 그렇다. 700명이나 용산관할서 인력이 대통령 경호와 교통 정리에 투입되면서 거기 확 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글을 썼다가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문제인지 글을 올렸다가 뭐 한 시간 만인가 뭐 삭제를 하고 내리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남영희가 이재명 그 뭐 측근 그룹이죠. 근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잖아요. 그 남영희 남영희가 사고 쳤을 때 이 노웅래 원장이요, 당 지도부에 이 남영이 잘라야 된다, 해촉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의사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안일하게 대응해 나가니까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망발을 하고 망언을 한 남영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에서 바로 해촉시켜야 된다. 아주 강력한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다 합니다. 아, 정부도 뭐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하느냐? 그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 남영이 글도 내리고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남영이 자르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노웅래 원장은 남영이 이 문제는 자신이 사표낸 것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던져보고 거기서 거의 그냥 절벽을 느꼈는지 그래서 사표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남영이 자르려다가 오히려 본인 사표 내고 물러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 민주당이 그냥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사당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갈수록 더 심하다. 그나마 독립기구인 민주연구원 원장이 비명계인 노웅래였는데 노웅래마저도 이제 자빠져 버렸다. 이재명의 민주당, 친명으로 일색화되는 민주당이 갈수록 그 현상이 더 심하다 하는 거고요.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원장은 한 명인데 부원장이 1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자기 측근들 여기다 다 박아놨고요. 다 박아놨어요. 김용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닙니까? 김용도. 그 다음에 남영이 그랬죠? 현근택 그 변호사. 그 다음에 최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과 영정 뭐 이런 거 개인정보를 다 모아갖고 그걸 싸그리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연희 그런 문자를 작성해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보낸 사람 이연희 이 사람도 이재명 라인이에요. 이 사람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그래서요 민주연구원이 우리 정당법상요 이 국고보조금의 30%가 거기에 배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의 싱크탱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제 민주연구원마저도 이런 사람들로 이제 도배되는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이었죠? 11월 7일 이번 주 월요일에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 이게 이제 언론에 포착되고 파문이 일었어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하고 그거를 대대적으로 공개해가지고 이 추모 분위기를 띄우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스토리를 발굴해갖고 우리가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래가지고 뭐 세월호 같은 추모 공간도 전용 공간도 만들고 한마디로 시체팔이 정치 장사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 문자가 공개되니까 이 문진석 의원은 그거는 이현희 씨의 개인 의견을 나한테 전달한 거고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했다 나는 그거 거부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요 당내에서 그런 거 논의한 적 없다. 그러면서 그게 이연희 개인의 의견인 것으로 딱 잘랐어요. 그런데 이제 김용 기소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되고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니까요. 아니 당 차원에서 당 대변인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당 대표인 이재명이 나섰어요. 이재명이 나서서 아니 참사 피해자 뭐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런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름과 영정 공개하고 뭐 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애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 정진상까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 살아날 구멍은 광우병 난동 촛불 난동 같은 걸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는 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첼리스트 폭로했던 더 탐사, 더 탐사가 이랬네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천주교 정의구현사대단, 여기가 이제 그 좌파 신부들, 좌파 신부들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다 다 넘겨드렸고, 거기 추모 미사에서 희생자 명단 이름 다 공개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그냥 그 시제파리, 정치 장사를 하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이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요. 뭐 박찬대, 뭐 이소영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여기에 동참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재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의당, 민주당보다도 더 레프트, 더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정의당이 이재명의 제안을 까버렸어요. 그냥 이재명의 제안을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가요. 정치권에서 영정과 명당 공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슬픔에 빠진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까버렸어요. 그러면서 올 2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때도 지금처럼 분향소에 영정도 없었고 위패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때 다 우리가 조문하고 추모하지 않았느냐.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게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제안에 대해서 날린 멘트입니다. 날린 멘트예요. 그리고요, 유족 대부분이 이런 신원 공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유족은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네요. 진짜로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 영정보, 개인정보 공개하고 강행하면은 국회를 찾아가서 뜯어 말릴 것이다. 제발 정치권은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일침을 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좌파 쪽에서요, 이거 가지고 자꾸만 이제 무슨 저 제2의 세월호처럼 몰고 가갖고 어떻게 뭐 촛불 집회 좀 키워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적지 않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대단히 높구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5.18 유공자 명단이 몇 년 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공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 이상하게 좌파 쪽에서 끼어 넣어가지고 국가 혈세 그런데 나눠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이 잘못 작성됐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라고 그때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보수 쪽에서 그렇게 했어요. 보수 쪽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 아니, 유공자 명단도,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공을 인정받아서 나름의 그 대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유공자인데, 유공자 명단 공개도 하지 말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데 희생자 명단은 왜 공개해야 되는가? 유가족이 반대하는데, 이게 오로지 이재명 정치적으로 살아남기를 위한 그 수단, 방편이 돼서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 오죽하면 정의당이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성역 없는 신속한 조사, 사고 원인 규명,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정부 책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특검, 이거는 수사 방해거든요.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강제 수사권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마이크 잡고 떠든다고 해서 새로운 진실이 발견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사고 원인 규명. 사고 원인 규명이 돼야지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산경찰서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 용산구청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또 용산소방서장, 그 이제 최성범 소방서장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찰에 비해서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그 사람까지 입건해서 수사 대상을 한 게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찰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경찰이 경찰 수사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맞는 지적이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해야지만 이제 검찰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것 말고는 지금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검찰 수사까지 되고 나서 사고 원인 규명이 되고 그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기소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나면은 그때 가서 그게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국가 책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포함되는 거지만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제 보상을 넘어서 배상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배상까지도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 뭐 또 특검을 하자, 뭐 영정과 명단을 다 공개해놓고 뭐 하자 이런 거는요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장애 요인, 방해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정말 유가족들의 슬픔을 치유해주고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자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역 없는 조사, 성역 없는 수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이걸 통해서 만약에 책임이 규명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그 보상이 됐던 배상이 됐던 거기에 맞는 그거를 국가가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